배우 정희루, 고아라, 권율, 박훈이 운명 정만남이 포착됐다. 오는 11일 첫 방송되는 SBS 월화 드라마 해치, 기획 홍창우, 연출 이영석, 극본 김희영, 제작 김종학 프로덕션, 능항이 될 수 없는 문제적 왕자 연인군 이근, 정희루분, 이사헌 부담오여지, 고아라분, 열혈고 시생 방문수, 권율분, 와손잡고왕이 되길 이해노론의 수장 민진원, 이경영분, 에마서 대권을 쟁취하는 유쾌한 모험담, 통쾌한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정희루는 천한 무술이 이 몸에서 태어난 문제적 왕자 연임군 이금으로 분하고, 고아라는 외모, 무술, 수사 모두 완벽한 조선 걸크러시 사헌 부담오여 지역을 맡는다. 권율은 훗나람 행어사로 이름을 떨치는 여열과 거준비생 방문수 역으로, 박훈은 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패 조지구 두멀리 닮은 역을 맡아 열연한다. 이들은 왕이 될 수 없는 왕자 연임군 이금을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합심, 변혁을 도모한다. 향후 이들이 펼칠 공조가 드라마의 중심 이야기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공개된 스킬은 정으로 고아라 권율 박훈이 각자의 소신과 정의를 펼치기 위해 저작거리에 나타난 장면이다. 정희루는 누군가에게 경고를 알리듯 매서운 눈빛을 빨산하면 삼없이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 고아라는 유대형 종이와 붓을 들고 저잣거리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적고 있는데 그의 다부진 표정을 통해 사헌 부담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반면 권율은 당황한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고 박훈은 입가에 조소를 띤 채 선을 한 눈빛을 하고 있다. 저작거리 동일한 장소에서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천한 왕자와 사헌 부담오, 열혈고 거준비생, 왈패두목, 이내 사람이 따로 똑같이 저작거리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거리만 남은 공조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나아가 이들네 사람이 향후 노론이 수장 민진원, 이경영분, 과 펼칠 대립각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치 제작진은 정희루, 고아라, 권율, 박훈이 서로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저작거리라는 같은 공간에서 만나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 저작거리는 조선의 변혁을 몰고 올 이들 사인의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상징적 장소라면서 고아라, 권율, 박훈과 손잡은 천한 왕자 정희루가 노론의 수장이 경영과 어떻게 맞서 싸우고 어떤 역경을 겪을지 이들의 우정과 케미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